안녕하세요. 보험하는 언니의 아주 쉬운 보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지만 실은 생명자를 빼도 무방합니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험이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느끼시죠? 근데 실제로 고객님들이 몸에 큰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보험 증권입니다. 건강할 때는 절대 들여다보지 않고 보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지끈지끈해. 내돈 빼먹는 하마라고 하시는데 몸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노후 보장 체계가 불안하고 노후 준비 필요성이 증대를 하죠. 실제로 저희가 2019년 4월 1일 제9차 경험 생명표가 개정이 되고 뉴스에 의하면 역대 최대 연장이라고 합니다. 2003년도부터 제가 간호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암 걸리면 죽는다 그랬고, 2003년도 2000년 초반에 보험 계약을 보면 대부분 70세에 끝납니다. 그때쯤이면 죽을 거라고 보험사도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불과 2003년도니까 몇 년이야? 이제 거의 이제 20년 조금 안 되죠. 그 사이 우리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들어보니까 현재 50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바로 100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0년 더 산다는 거죠. 50세가 그러면 저는 곧 4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110살에 살고요. 영상을 보신 30대 구독자님들은 120살에 삽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게 보험입니다.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거죠. 물론 또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100세까지 산다고 했는데 120세 살아요. 그러면 또 보험이 그렇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다 통계를 가지고 있고, 설계사를 몇번 만나시고,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설명드리셨겠지만, 생애 의료비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여태 써야 될 돈이 1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 이상을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난 보험 필요 없어. 지금이 아닌 우리는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이 소득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60세, 70세, 80세에도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지금 다 저희가 아등바등 살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좀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하게 지금도 열심히 사는 건데 65세 이후에 지출한다 통계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책임 의식이 희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자식들이 이제 해줬지만 요즘은 핵가족화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약간 부양에 대해서 옛날만큼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해가 다르게 뭐 자고 나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성인병 모든 성인병의 기본은 고혈압 당뇨인데 그게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한 몫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핵가족화와 자기 책임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누군가 날 부양해주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생활도 워라밸 하시고 소확행 하셔야 되지만 10년, 20년 뒤에 노인 되실 내 모습에도 지금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득의 10%는 내 보장성 보험으로 그 10%라는 거는 소득이 20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300만 원이면 30만 원. 내 몸값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험 한번 준비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 성장을 하고 승진을 하면 내 몸값에 맞게 진단금이나 사망보장금을 준비하시는 현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총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후보장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오래 사니까, 그다음에 많이 다치고 많이 아프니까, 그다음에 가족의 패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준비해놓고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불안하게 두려움을 떨면서 맞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과대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꼭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 아래 동영상 설명에 제가 플러스 친구 남겨놓을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보장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보험을 간호해드리는 간호사 출신 보험설계사 보험하는 언니의, 아이고 길다.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